최근 등유값이 꺾일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 50%나 껑충 뛰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등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겨울에 난방을 해서 작물을 길러야 하는 농가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적자 볼 것이 뻔하다 보니 난방을 포기하는 농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 신부급에서 토마토 농장을 운영 중인 김종열 씨. 비닐하우스에선 토마토 수확이 한창이지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겨울 내내 난방을 하며 토마토를 길러야 하는데 면세유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세대에 대한 기름값 계산을 해보면 농산물값하고 기름값하고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인건비도 줘야 되고 비료값도 들어가야 되고 기름값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토마토를 따갖고 기름값만 줄 수는 없잖아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강원 지역 면세유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 난방에 많이 쓰이는 면세 실내 등유값은 1년 전 리터당 930원에서 지난주 리터당 1,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새 50% 넘게 상승한 겁니다. 경매가에 생산 비용을 맞추려고 난방을 포기하는 농가도 나왔습니다. 요새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 생산비가 안 나와서 못 되는 거죠. 5kg 박스 하나에다가 뭐 15,000원, 20,000원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건 경매를 보는 거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농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는 내년 예산안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 금액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30억을 더 증액해서 90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리터 단위로 보면 리터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이 증액된 거죠. 예산안은 오는 23일 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꺾일 줄 모르는 기름값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소연입니다.